さてようやっと2章ラストダンジョンだね。推奨レベルは15だけどこっちの平均は目的価値鍵はよ12ってとこか。人格のレア度の暴力でいけるんじゃないんだろうか。소망력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이긴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어떻게 이길 거라고 확신을 한 건데요? 아이고, 잠깐 잠깐. 질문은 천천히 하나씩, 알겠지? 철공의 보스는 처음부터 콩콩이파 보스를 제일 경계하고 있었어. 어떻게 알았지? 그는 표정조차 읽기 불가능한 전신의체였을 텐데. 당연한 얘기야. 애초에 콩콩이파 보스에게는 소망력 추출 기계가 있으니까 이번 도박에서도 100이면 100 쓸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겠지. 그럼 일부러 네가 소망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유도를 했단 말이야? 맞아. 그런 다음에 올인을 외친 거지. 그쪽 눈에는 내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배짱 있어 보여야 했으니까. 모든 도박은 다 기세로 판가름 나는 거야. 어? 봐봐, 너희도 내가 소망 스티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잖아. 사실 소망 스티커니 뭐니 하는 것도 결국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그럴듯하게 이름 붙여놓은 거지 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에겐 그냥 괴상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고. 그럴 리가. 제2사의 소망력 특이점은 이미 광범위하게 증명된 정식 기술이에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소망력에만 목을 매면서 의존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만큼 그럴듯한 것도 없겠지. 하지만 난 다르다는 말씀. 난 옛날부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 믿음이 있다는 건 마음이 곤두박질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요. 그 믿음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어? 아, 그거? 진짜 간단한 방법인데 특별히 전수해주지. 잘 들어. 우와. 제일 떠는 건 나니까 누가 무슨 소리를 짓거리든 다 개소리구나 하고 흘리면 돼. 확실히 맞는 말이네요. 파우스트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묻지 않았던 쪽이 나았을지도 모르겠어. 잠깐만, 이러면 게임을 이긴 보람이 없잖아. 왜 이렇게 숨죽이면서 내려가야 하는 거야? 저 곡괭이질하고 있는 노예들은 누군데? 우리가 소유권을 얻은 건 맞지만 알다시피 신분을 증명할 것도 없고, 엄밀히 말하면 저들한텐 우리가 침입자일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굴을 파는 중에도 알뜰살뜰 금고까지 만들어놨군요. 아름다운 광경이네. 나 죽으면 꼭 저런 돈방석에 묻어줘. 마지막엔 지폐 냄새를 맡으면서 잠들 거야. 그러고 보니 아까 우릴 위아래로 훑어오던 그 자와는 아는 사이였나? 고향 친구지. 원래 동창회란 건 그런 거야. 우리 그렉도 지난번에 옛 전우들이랑 살벌하게 인사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네. 철창들 속에 뭔가 움직이고 있네요? 아, 애완동물이라도 기르는 걸까요? 당신네 집에서는 철창을 부술 듯이 뒤흔드는 걸 애완동물이라고 말하나 보죠? 죄종들이군요. 유리 씨가 들었으면 기가 차서 코웃음만으로 세 명 정도는 날렸을 소린데. 유리 씨.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인간에 준하는 지적 능력을 지니고 있고 수차례의 실험을 거쳤던 검증된 관리법이 있다면요. 뭐, 성공만 한다면 훌륭한 경비견이 될 수는 있었겠네요. 어라? 이분들 자세히 보니 손가락이나 몸 일부분이 물어뜯겨 있어요. 이런 게 유행인가 보죠? さてやってこか、ダンジョンの階層は。一生と変わらないな。多分ダンジョンは全部3階層。なのか、早速幻想体かっこかりますか。ストーリー見た感じ幻想体っぽいの出てきそう感なかったけどな。경우원의최종들까지이거귀찮아지는데무슨좋은수없어그래전쟁에서선발대로섰다며네가나서봐아이그게왜지금아아밀지마어아아에아이봐그쪽이나우리나퍽유쾌한상황같진않은데좋게좋게넘어가는거어때우린저금고의돈을노리는게아니야물론돈이있으면좋긴하겠지만우리는아래층으로내려가고싶은거야귀찮은일은안생기게만들게못본척보내주는거어때4790알아듣게얘기안하면남손타뿐이다아마남은손가락을다분질러버리겠다는뜻인것같아요갚아야돼빚을전부갚아야가족들에게돌아갈수있어곡괭이질한번당일안씩이라고했어4700얼마들어말걸지마숫자세야되니까잠깐거기웬소란이지아이러니으이렇게는못살겠다무슨말도안되는행패냐사람을묶어놓고곡괭이질만시키다니다같이일어서자대항을내보자자돌진너뭐하냐프로파간다인가유감스럽게도먹혀들진않았군그래저들은말이야평생을버러지처럼남을등쳐먹거나자기들이등쳐먹어진자들이야그런되도않는훈수몇마디로갑자기정신을차리겠어다음부터선동작전을짜려면그럴싸한연기력부터갖추고오도록그래태어나서연기라고는한번도안해봤던거야그만해나도부끄러우니까아난다こいつらか4本目のマッチの火になり損ねたみたいなやつらだなウェーブもこれしかないしさっさと行こかあ、その前に、せっかくだしストーリーちゃんと見るようにしようぜ。あの長いやつについてかけって。力自体かの足っぽくて真ん中に赤い水みたいなのが流れてたな。バットで2回くらい殴ったんだけど、チリメンジャコみてぇな見た目のくせして結構頑丈だったんだよな。それよりも問題だったのがあの野郎攻撃が変だ。鋭そうな血を人の体にぶっ刺してその赤い水を体内に入れてくんだよ。好きっ腹に酒でもぶち込んだみてぇにいてんだよ。イライラして苦しくて、ああ、とにかく気分が変になるんだ。なんでもないことに起こったりな。それを受けた奴らの何人かは爆発したんだができることなら俺は経験したくねえな。どうでもいいことに起こってるのはいつものことじゃないですか？うっせぇ黙れ。結構ギャグよりのレポートばっかで面白いだよな망설임이없도록모을필요는없겠군요처리했습니다
してその後特にストーリーもなく戦闘マスだね。こいつらは幻想体じゃねえから特に面白みがねえな。ギアのショートカットもできないしいいとこゼロだな。影無를제거합니다。모을필요는없겠군요。おっとまた戦闘マスなのか。このペースなら一回総目は楽に終われそうだな。迅速히처리하죠。처리했습니다。모을필요는없겠군요。그다지유쾌하진않군요。흉터의결과요。おいおい最後まで連戦続きかよ。一応このダンゴムシもストーリー見とく。なんでこいつにレポート書かせたんだよ。ちょっとわかりづらかったからちょっと訳して読んでみるか。こいつは岩みたいだ。でもどうしてあんなに重そうな奴が動けてるかはわからない。科学とは全く関係がなさそうで、もしかしたら何よりも科学的な物質なのかも。こいつはずっと浮かんだまま止まってて、真ん中にある目玉がヨロヨロ動いてる。目玉はいろいろなものに興味を示したりしていたけど、こいつが何に興味を示しているのか具体的なことはわからない。知る意味があるのかわからないけど、もしかしたらこいつは生き物なのかもしれない。言っていると思えば言っているし、言ってないと思えば言っていない。何言ってんのかさっぱりわかんねえ。幻想体を理解しようとしても意味ないぜ。影無를제거합니다。처리했습니다。잠깐이것들왜이쪽으로오는거지。멈춰멈추라니까。네이것들좀떼어줘빨리。사천제발보시빗장이들의도움을받은셈이됐군。우연이지뭐。でまあ特に何事もなく2階層目に来れたわけだが、いや随分長えなこの階層。さっきのステージ楽した分働いてもらうぜ。別に楽してた記憶はないんですが。형형색색의매끈한플라스틱으로이루어진컨테이너박스。단순한공장시설이라고판단하기에는이질적인소재가많다。불길해요。왜2층부터는경호원이보이지않는거죠？진행한다。진행한다。역경이오브데스스이구간부터는땅골파는작업을본격적으로들어갔던모양이에요。그게아니고서야강화인간들을대량으로생산시킬리는。なんか随分ムカつくやつ出てきたけど、あ、一応新種の幻想体なんだね。つってもこんなやつ見たことねえな。名前もこれ名前って言っていいのかわかんねえネーミングしてるしな。あのコンテナから変な奴らが出てきました。缶みたいなものを頭にかぶって体もプラスチックみたいな材質に。説明が難しいですね。まるでおもちゃのパーツをどこかから集めてきてごちゃ混ぜにして繋いだりくっつけたりしたような見た目でした。色のごちゃ混ぜで物によっては外装がなく駆動部が丸見えでした。なのでただの機械かと思いきやそうでもないんです。繋いだ部位の合間に見える肉の挟まった後こびりついた血。一体あのコンテナでは何が起こってるんでしょうか。多分自動擬態施術装置じゃないですか。僕のお父さんが買収を検討してた会社が。いや、忘れてください。幻想体は実在する装置ではありません。実在するものと結びつけないことをお勧めします。機械化人を作り出す幻想体ってことけ、ステータス大したことないし大丈夫じゃね。命令でろ。제대로들어갔습니다。처리했습니다。工場のど真ん中に大きなボタンがついている自販機がある。カラフルで可愛らしい形のボタン。なんだか、押さなければならないような気がする。どんなボタンを押してみようか。え、なんこの変な機械は。てかどのボタン押してもイージーをギフトもらえんじゃん。こんな選択肢あんの今回。どのボタンにすっかな。
マス的にハートとか押しといた方が無難。対象全部くれ。何しとんだお前。エラー発生、エラー発生。自販機が急に騒がしく揺れ始めた。なんだよこれ。はぁ、だから欲張るなって言って。囚人の言葉が終わるのを待たずに、機械は無数のおもちゃの部品を吐き出しながら爆発してしまった。全味方の体力と精神力に25のダメージ。イージーをギフト、おもちゃの拳を獲得。イージーをギフト、おもちゃの足を獲得。イージーをギフト、おもちゃのネジを獲得。精神力も残って持っていかれたけど、まあでもこのくらいならほぼノーリスクだぜ。与えるダメージが上がって速度が上がって。ほいで体力もちょっと上がると、3つ手に入れられたの結構でかいな。なんか次のマス編だな。お前ぶたれたい。すんません近づかないでもらっていいですか。最初に出てきた変なやつここで出てくんのね。ちなみにこいつのストーリーはさっき見たやつと一緒だったぜ。新宿気茶でちゃ。こいつらいくら殴っても倒せねえぞ。こいつら一応幻想体だよね。だったらいつもみたいに条件満たせば鎮圧イベント的なの出ると思うんだけど。一発で混乱プラスまで持ってかれたけど。あ、終わった。これは確実に終わった。ものの見事に全部翻訳されてなかった。ニュアンス的には後ろの工場で何かが行われてるから調べに行く？それとも行かない？みたいな話だったぜ。多分これ調べに行かないと話始まらんから行ってきます。いや、そこだけ日本語にされましても。一番大きいやつを狙え。ってことは一番後ろにおるやつをぶち倒せばいいのか。迅速に処理하これでいいのか？相変わらず翻訳されてないな。確かニュアンス的には上が機械化人の強化を続ける、下が強化を止める、だった気がする。じゃあ下一択じゃね？あ、やっぱりここは翻訳されてんのね。確か入力エラー。みたいなこと言われてんだったか？それでも敵の強化工場稼働とシグが消失した。これでようやく倒せるようになったのかな。相手の攻撃クソ焦ってる名前になっててくさ。マンソルミオプドロ。なんか頭ゲットしたんだけど、ダンジョンで一回だけ死んでも死なないって感じか。角を向けると、その前には巨大なルーレットと強化人間の群れがいた。あ、うれ、ち、たも、ち、ザ・ゲームオブ・デ・ス。わかりづらいリズムで言葉を発し続け、こちらに近づいてくる。ルーレットでゲームをしようということらしい。どうするべきだろうか？上の選択肢の時の判定すごいな。なんかでも勝ちさえすれば上の方がデメリットないし上でいいかもな。確かに上でいいな。もしかして逆立ちしながらゲームしてる？あ、なんだあので剣焼き上げてこないのか。あ、ならなんとかなるな。助かったぜ。マンソルミオプドロ。ハリスだ。
なかなかいいギフト、倒されにくくなるのはでかいぜ。頭数多いだけで割となんとかなったりするしな。その後特に何事もなく2層目最終ステージまで来たぜ。なんか妙な奴ら出てきたなまた。あ、桃色の靴。なんかそんな奴幻想体にいたような。確か前作にもいたよね、赤色の靴みたいな奴。機械、缶、プラスチック、鉄板と回路で構成されている。それらの上に赤い、もしくは桃色のリボンが巻きついている。足と推定される場所には桃色の靴が装着されていた。桃色の靴に無理やり足がはめ込まれたように見える。共通して瞳孔の色や向きに異常が観測される。追加的な観測が行われた場合新たに叙述する。クソ家庭な、クソ家庭ことしかわからんかった。망설임이없도록おいマジでおかしいって、100くらい持っていかれてね。あ、終わった、いつもの。あ、ここは日本語なのね。てか成功率結構ブレあんな。誰が結び目をほどけるんだろうか。まあおとなしく非常に高い人選んでおこうか。あ、ゴミ。桃色のリボンは結局みんなをがんじがらめにした。もう何かを考えることも抵抗もできないみたいだ。多分永遠に抜け出せなさそう。迅速하게하려했기때문인가요。何が起きたんだ。この欲望の値が5追加されたとかそんな感じか。さっさとこいつらを倒せ。죄를새겨주겠어。흉터의결과야。계속서늘해지는것같아요。왜점점얼음이많아지죠。이상현상이잦아질수록긍정적인신호라고생각하는편이좋아요。불렀어。지금그거농담은아니었으면좋겠어요。덕분에더추워질것같으니까。네뭐よし、ようやく来れた最終層。分かれ道があるっちゃあるが、そんな変わらんな。まあ適当に行きましょ。なんで一回下に潜るだけでこんな寒くなんだよ。てか見慣れない奴がいるな。鉱山で採掘してた奴らが凍ってるだけ。ついに私の番みたい。そんな気がしてた。みんな何かをせっせと書きつけてるのもそうだし、グレッグが運を踏んだみたいな顔で何かを書いてる時もそうだし、はぁ、あの前で立ってる特色おじさんもそうだし、ファウストもそうだし、誰かしら前もって教えてよね。まあ頼まれたからにはやるけど。これをどうやって表現すればいいかよくわかんないな。外でツルハシを振るってた人と似てたけど、氷が全身に刺さってたっていうか。まあそういうことは十分起こり得るしね。私のふるさとでも真冬に外で寝た人の体にあんな感じのつららが生えてきてたし、変なのは鶏の足みたいに見えるあの下半身かな。一体何を意味してるんだろう。結局よくわかんねえ。죄를새겨주겠어。그다지유쾌하진않군요。흉터의결과요。나는가끔머릿속이복잡해질때마다이곳으로오곤했어。비록네가좋아하는안락의자나위스키는없지만여기는외투를아무리단단히여며봐도추위가뚫고들어와。그래서생각이더명료해져。먼저와있을줄은몰랐는데말이야。나와대원들은일찌감치이곳으로통하는지름길을알고있었어。이지역의부정한것들을통해서얻어낸자료였지。대의를위한큰힘이묻힌공간에대한자료말이야。하지만이황금가지가묻혀있는공간에만근접하게도달했을뿐어찌할방도가보이지않았지。25구에박혀있을줄만알았는데
그따위 조직 범죄단 같은 수법이나 쓸 거면 계속 박혀있는 게 좋았을 것 같네. 소냐, 네 덕에 죄 없는 상인들도 전부 돈을 빼앗기고 있었어. 그거 알아, 로자? 이곳은 원래 성애가 가득 끼어 있을 뿐인 조금 기묘한 장소에 불과했어. 하지만 이것 봐, 지금은 거대한 성과 단단한 얼음들로만 뒤덮인 곳이 되었네. 네가 막 이곳으로 발걸음을 한 순간부터 마치 내가 오면 변할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네. 어떻게 알았지? 정보의 출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가 알 필요는 없어, 로자. 애초에 나 때문이라고 어떻게 단언하지? 난 뒷골목을 쏘다니는 마술사가 아니란 말이야. 어려울 것 없어. 그저 얼음 속 잠든 이들의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지. 이것 봐, 네가 사랑했던, 하지만 동시에 속으로 내려보던 얼굴들이잖아. 25만원. 이게 고작 그 정도 값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나? 오래된 만큼 흠집도 작고 윤기도 나지 않아. 사실 다른 곳에선 20만원도 아까운 수준이야. 나머지는 모두 쓸모도 없는 쓰레기뿐이군. 이로써 뱉어야 할 세금은 모두 40만원이네. 왜 가난한 자들은 일할수록 더 가난해지기만 할까? 진짜 어이없지. 전당포 주인의 금고에 돈이 쌓여갈수록 우리 이웃들은 추억마저 저울질당하며 푼돈 취급을 받고 있었어. 소냐는 항상 어려운 말을 섞어 쓰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그들의 아래에 유로집이라는 이름의 조직이 세워졌지. 처음엔 괜찮았어. 머리가 텅텅 빈 놈들도 소냐의 말에 껌뻑 죽어서 뒷골목에 어려운 자들을 돕곤 했으니까. 하지만 소냐는 뭔가가 부족하다는 표정일 뿐이었지. 결국 유로집이는 밖에서 사람을 돕는 것보다는 탁자에서 어떻게 골목을, 둥지를 바꿀까 고민하는 데에만 열중인 집단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나는 그들을 떠났던 거야. 탁상 공론 가지고는 배고른 이웃을 먹여 살릴 순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로자.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소냐, 미안한데 그 때라는 건 유로지비의 막내 꼬마 이반이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었을 때도 기도가 막혀서 죽은 다음에도 찾아오지 않았어. 큰 일을 위해선 더 큰 힘과 더 자세한 정책이 필요해.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말이야.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잡음은 생기기 마련이지. 사사로? 우리는 원래 사사로운 자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했어. 네가 하고 있던 일들은, 유로지비가 하고 있던 일들은 내가 바랬던 방향과는 맞지 않았다고. 그래서 직접 나서기로 결심한 거야? 당연하지. 우리 마을에 필요했던 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때만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눈앞에 놓인 도끼를 망설임 없이 집어들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날도 이웃들 중 대부분이 4일 이상은 배를 골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도 바람은 봐주는 일 없이 날카로웠고 굶주린 자의 갈라진 피부를 사정없이 앓기어댔어. 나는 우리 이웃들이 사흘 밤낮을 토할 듯이 먹어대도 티도 안 날 만큼의 많은 돈이 있는 금고를 알고 있었고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잠깐만, 나 이거 그만하면 안 돼? 이곳은 황금가지가 공명하면서 너를 위해 생겨난 일종의 고해실이야. 그리고 고해실은 주로 죄인의 참회를 위해 생기는 곳이지. 불쌍한 로지온 녀석, 네가 대단한 구원자라도 되는 줄 착각하나 본데. 그 노파가 마지막에 마음을 고쳐먹기라도 했더라면. 하지만 로자, 평생을 이웃에게 수탈만 일삼을 줄 알았던 노파가 갑자기 모든 걸 포용하며 자신의 돈을 내놓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잖니. 알았더라면 너도 처음부터 도끼 따위는 들고 가지 않았겠지.
불쌍한 로지온 녀석. 네가 대단한 구원자라도 되는 줄 착각하나 본데, 그렇게 당당하게 내 돈을 요구해도 달라지는 건 없네. 너희도 저 뒷골목 비렁뱅이와 다를 바 없는 버러지들일 뿐이지. 그래, 그녀의 머리를 가른 건 나야. 황금 거위의 배를 가르듯 노파의 두개골을 깨끗하게 갈라내었지. 결국 누군가는 했어야 할 일이었잖아. 안 그래? 황금 거위는 스스로의 욕심에 의해 기회의 끈을 자른 얼간이의 일화지만, 우리는 그녀의 뇌를 파먹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굶주린 불우한 자들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배에는 확실하게 황금 알이 가득 배어 있었으니까. 그래, 그 노파는 25구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세금 수탈자였지.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었던 건 그녀의 동생이 중지의 조직원이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 나는 굶어 죽어가는 이웃들을 위해 도끼를 휘둘렀어. 그게 잘못됐어? 아니, 너는 스스로를 위해 휘두른 거야. 네가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지. 알고 있어? 중지는 자신의 식구를 건든 자들을 절대 잊지 않아. 그들은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을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한 자들이야. 처음으로 질 좋은 부위에 고기를 씹고 있던 뒷골목 주민들의 기쁨은 그대로 시체가 되어 탑처럼 쌓였지. 카지노 밖에 쌓여있던 그 차들의 탑처럼 말이야. 네가 그날 이후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죄악감으로 뒤덮인 나날을 보냈는지 알고 있어. 스스로가 황금 거위를 가른 얼간이와 다를 바가 없었음을 깨달은 네가 말이야. 그날 이후로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온전한 내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어. 모두 나 때문. 다 괜찮아, 로자. 난 말이야, 로자, 세상을 바꾸기 위해 수천 권의 책을, 수만 장의 문서를 찾았고, 도시 곳곳에서 사람들도 만나왔어. 지배 계급의 착취로부터 벗어나 마침내 피억업자들의 진정한 해방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야. 하지만 정답은 바꾸는 것에 있지 않았어. 이미 잘못 써내려간 페이지는 영영 되돌릴 수 없지. 잘 봐, 이게 너와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세상이야. 네가 공명한 황금 가지를 통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지상에서는 배골른이 하나 없기를, 정신적이며 지적인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기를.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세상을 너에게 선물로 줄게.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잠깐뿐이었지만 맛보았던 그 세계는 너무나 꿈 같아서, 잠시 눈에 담았을 뿐이었지만 잠시도 그 순간을 잊고 싶지 않아서, 꿈이라면 다시는 깨어나지 않기를, 차라리 내가 꿈 세계의 주민이기를 바라고 싶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미안. 그래도 난 거절할래. 왜일까? 아직 나는 따뜻해지고 싶지가 않아. 조금 더 이 추위에서 떨어야겠어. 언제쯤 따뜻해져도 될지 그 대답을 찾을 때까지는 아직 여기에 있으려고. 그리고 수냐, 너 내가 성질 못 이기고 앞장서서 처리하러 갈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지? 로자, 넌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내겐 표시가 없어. 너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왔지만 오히려 다른 친구들에게서 보이는 표지? 그게 무슨... 더군다나 넌 표지를 볼 수 있지도 않지. 그 말인즉슨 내겐 누군가를 이끌 힘은 없다는 뜻이야. 하지만 나는 달라. 그러니까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선. 그래, 넌 책이 잔뜩 쌓여있던 탁자 위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탁자 위에서나 오가는 말로는
역시 이웃들을 배부르게 할 수 없으니까. 너도 알겠지만 망나니 새끼가 어떻게 샌님 밑으로 들어가겠냐? 황금 가지는 저 성 안에 있어, 로자. 무사히 네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기를. さてと、ようやく最終戦来たね。あーだけどウェーブ数めっちゃ多いな今回。最終ステージ4ウェーブって、つっても最初の方多分無造無造だろ。さっさと行こうぜ。処理할시간이야もうずり。모을필요는없겠군요。지금제가잘못보고있는건아니죠?성이무너지는것이아니라마치네확실히일어서고있네요뒤돌아보지마그냥달리라고발소리사람의것은아니다제법둔중하고무거워그냥엄청큰게쫓아온다고말하면되는거잖아요그런우편이나왔을지도모르지탄테일단어떻게끝냈으니까빨리여길나가자어아진짜지금그딴게문제야버스버스는어디지도움도안되는소리그만짓거려일단반대로뛰어처음으로논리적인말을들은것같네요히스클리프너는이따가대갈통을부숴주마에난카쯤게임이바뀌나이입질바이가다잡아먹어봐요방해물을제거합니다처리했습니다저기입구가보여요끈질기구만한놈던져주지그래어차피나중에되살리면되는데저를왜쳐다보는거예요이것은내가맡을게소냐무슨꿍꿍이야보통목적없이도와주는놈들치고꿍꿍이가없는놈들은못봤단말이야네가도끼를휘두르지않고서견딜수없는날이있었던것처럼나한테도설명하기엔아득한우발적인욕구가있는것같아단테당신의조직도결국은더나은세상을만들기위한곳인거지침묵은때론긍정을시사하지그렇다는것으로알고있겠어그리고곧그아이가당신에게도찾아갈테니어아죄송해요잘못봤나봐요순간적으로저분이마에그래내게도흔적을남긴그아이말이야그리운재회겠군
하지만 다음에 만날 때에도 이런 호의적인 충동을 일으킬 거란 기대는 마. 다수의 풍요를 위한 명확한 길이 보인다면 난 주저없이 다른 쪽을 선택할 거야. 로지언, 걱정되지는 않소. 뭐가? 결과 여하가 어떠하였든 저자는 그대에 보시지 않았소. 아, 걘 워낙 머리를 잘 굴릴 줄 아는 애라 알아서 살 방법을 찾고도 남아. 실로 이상적인 것이구려. 잘 들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남아있군. 소냐라는 자 말인데, 그자가 추구했던 사상과 마지막에 보여준 행동은 서로 상충이 돼. 그러니 그자의 의도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아, 잠깐 잠깐! 이상도 그러더니 왜 다들 나보다 소냐한테 관심을 가지는 거야? 어쨌든 황금가지를 가져오는 거엔 성공했잖아. 그리고 모두 이것 좀 봐. 이거 근처 카지노 아무데나 들린 다음에 교환하면 바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우리 관리자님이 크게 한탕하셨을 때 날쌔게 챙겨왔지. 어때 베르? 임무도 성공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육즙이 흘러나오는 특불 등심을 먹어야 하지 않겠어? 하, 어떻게 생각하지, 가론? 메피도 먹고 싶어하는 것 같아. 육즙이 흘러나오는 신선한 고기. 아, 비울래도 그런? 겨와 19의 골목식당 추천은 로지온에게 맡기지. 알았어. 부릉부릉. 이제 좀 말이 통하네, 베르. 역시. 나는 좀 쩐다니까. 그림자를 쫓던 나날들 남은 건 허망한 기억. 불길이 나를 태운 것처럼 내 손엔 잿빛 먼지뿐. 쉼없이 달려왔던 나를 죄어오던 시간들 이조차 그리워질까. 먼 날 언젠가는 돌이켜볼 기억 속에 미소 질 수 있기를. 미소 질 수 있도록.
싶어 밤하늘의 새처럼 별에 닿을 수 있게 이 밤 이 밤 또다시 대단하네, 유로집이. 그렇게 많은 적을 모조리 쓸어버린 것도 모자라서 그 많은 돈을 전부 태워버리다니. 알잖아요, 헤르만. 옛날부터 돈은 제 친구가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지. 보통의 몽상가들은 말만 번지르르 하지만 당신은 다르네. 황금 가지를 잘 가지고 오기만 했어도 칭찬까지 해줬을 테지만 말이야. 로자에게 그 세상을 보여줬어요. 나를 반하게 만든 이상의 세상 말이죠. 하지만 넘어오질 않았던 모양이군. 당신이 말한 방법은 역시 틀렸던 것 같네요, 헤르만. 그런 말 몇 마디로 꼬드겨질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글쎄요. 옛날처럼 나를 따라주길 바랬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옛날과 변한 게 없어서 차라리 다행인 것 같네요. 로자는 모든 게 이상적이고 완벽한 세상을 바라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세상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걸 확인받을 수 없으니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외력에 흔들리지 않는 성인군자인가 싶었는데 너랑 다를 바 없는 몽상가였네. 아직 그 아이도 가야 할 길은 멀은 거겠죠. 로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겠지만요. 이야기는 잘 알겠어. 이후의 행동 방향을 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할게. 책망하지 않는 건가요? 난 당신이 시킨 일을 완수하진 못했잖아요. 나무란다고 해서 가지가 솟아나는 것은 아니잖아. 괜찮아. 지금 가지들이 어디에 있든 최후에 가지 다발을 손에 쥐는 자가 누구인지 그게 더 중요하니까.